이 말씀까지 좀 드릴까 또 고민을 좀 하면서 쭉 말씀을 들었는데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의사잖아요. 그리고 의사는 직업적 특성상 아무나 절대로 의업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. 더구나 선생님 맞아. 산부인과 네. 선생님이시죠? 네. 그럼 예를 들어 뭐 긴급 제왕절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떠한 개인적인 일도 다 미루고 네, 최선이에요 그게. 그래도 나 잘났어 이게 아니라 어떤 직업도 다 소중하지만 혹시 선생님의 마음속에 밥을 짓는 거는 네.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나? 이 생각을 제가 하면서 들었어요. 선생님, 다 그게 답이에요. 제가 제일 억울하고 분한 건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제 부인과 의사셨지만 밥도 하셨잖아요. 우리 엄만 두 개 다 했어. 이게 저를 제일 힘든게 만든 거예요. 저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여태까지 이렇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늘 그 일은 남편 미쳐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건 늘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이 아드님하고 또 신우이도 이제 의사였으니까 대화를 하면 그들 넷에 대한 공통 대화예요.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진짜 주방에 서서 식탁에서 얘기를 하시면 전 밥을 해요. 그랬던 것들이 이제 남편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됐나 하는 분함도 있죠. 선생님. 네네. 한 오래됐네요.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요? 그게 점촌이라는 시골이었어요. 근데 갔다 오는 길에 뭐 때문에 싸움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. 싸움이 오다닥닥 붙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때려! 이러는 거예요. 2월달이었어요. 저는 그냥 잠바 하나 입고 앉았다가 저기 지갑도 없었어요. 내리면 못 내려? 그렇게 하고 내렸어요. 딱 내렸는데 딱 떨어지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. 그리고 시골이어서 차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지나가는 버스조차도 안 보이는 길인 거예요. 그 길을 2km 정도를 걸어가지고 오니까 택시가 하나 갔어요. 그래서 제가 가서 돈 드릴게요. 그리고 그걸 타고 왔어요. 이렇게 됐었던 그날은 아 내가 참 불행하다. 내가 이렇게 버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뭘 이렇게 죄를 져서 이렇게 내가 여기 시집을 왔지? 그런 자괴감이 뭐 말할 수 없이 들었고 제 자존감이라는 건 아예 있지도 않았어요. 근데 저는 정말 엄마가 너무 엄하고 엄격하고 이래서 엄마를 피해서 시집을 간 거예요. 네. 그래도 저희 남편하고 한 2년 연애를 했는데 연애하는 동안은 한 번에 단 한 번에 짜증을 낸 적이 없었어요. 그게 저는 이제 그냥 그래서 아, 이 사람은 순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더니 어머 우리 엄마랑 똑같은 유형인 거예요. 친정애를 제가 가서 좀 누워있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도 우리 엄마도 똑같으니까 여기에도 어쩔 수가 없고 여기도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마침 제가 보기에 쟤는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도 최소한 집 밖을 나가진 않아. 그게 무기였던 것 같아요. 네네. 제가 참 잘못한 건 제 스스로 놓쳐버린 자존감이 참 어렵더라고요. 우리 고 선생님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걸 더 표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믿거니 하면서 좀 함부로 한 면도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함부로 했어요 선생님 아쉬움이 좀 있네요 네 맞아요 네.